혹시 관절은 괜찮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라치오스 라파파, 카리오스 라파파. 이 응원구호를 꼭 외워주셔서. 라치오스! 22년도 라치오스를 위한 이로운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축제와 루터스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 남길님,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셨어요? 몸이 또 부들한 게 루터스 단원분들도 모셨는데 저희가 또 안무를 안 배워보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편은 루터스 분들께 춤을 배워보는 라치오스 편 2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무를 가르쳐 주실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가보자고. 저희 오늘 총 세 곡을 배울 건데요. HYU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범 단원을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양 팔을 아래로 내려 H를 만듭니다.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려 Y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H, Y. 다음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관객을 기준으로 오른손, 왼손, 박수치고, 어이! 이때 어이는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곡에 맞춰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H, Y. 오른손, 왼손, 박수치고, 어이! 와. HYU 안무를 배워보니까 벌써 축제에 온 것 같이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한양대학교의 이제 대표 응원가라고 할 수 있는 사자우도 저희가 한번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한데. 그럼 본격적으로 사자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단원을 보시고 가사를 함께 외워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사자의 영광? 영광. 사! 사자의 영광. 자! 자랑스러운 후! 후예가 되라 한양이. 저희 잘한 거 맞나요? 네, 잘한 거 맞아요. 축제를 200% 즐길 수 있다는 곡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양을 위하여도 한번 배울 수 있을까요? 같이 가자! 이제 한양을 위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선창을 해주시면 시범 단원을 따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애국한양! 애국한양! 무적한대! 무적한대! 영원토록! 영원토록! 승리하라! 승리하라! 라치오스? 네, 이렇게 안무부터 축제에서 부르기 쉬운 응원 구호까지 다 같이 배워봤는데요. 혹시 축제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라치오스에서는 한양가요제, e스포츠 결승제, 루터스의 공연제 뿐만 아니라 종 이벤트 부스부터 푸드트럭,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프로그램까지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한양인 여러분 모두 라치오스에서 만나요. 안녕! 한대전체 어깨동무! 어깨동무! 시작 하늘